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 암이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시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암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가 왜 암을 사라지게 하거나 작게 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다 받으시고 이 식사요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받으면은 훨씬 더 쉽게 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시고 나는 이렇게 과일 주스만 마실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런 식사요법이든 간에 내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데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고 거부하시거나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진료와 수술, 뭐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식사법을 병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채소 과일 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핵심은 결국 과일과 채소를 대량 섭취하자라는 겁니다. 신선한 주스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대량이라는 말과 신선한 주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암 식사요법에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을 개선하려면 염분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데, 칼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밸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염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이제 많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서 칼륨 섭취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칼륨을 대량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께서 제 영상 댓글로 이제 죽염 같은 경우에 소금에 이제 불순물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뭐 먹어도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얘기 맞습니다. 죽염은 정말 좋은 소금이에요. 근데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말하는 그 이제 소금을 먹지 말라는 측면은, 그럼 물론 소금의 뭐 바다의 오염에서 비롯돼 혹은 소금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뭐 불순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미네랄 균형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미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해서 이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칼륨을 대량 섭취해줘서 뭐 균형을 맞춰주거나 혹은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클로로필, 엽산, 유황화합물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아지면서 각종 염증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생활습관병, 뭐 암,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력이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소나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으로 섭취할 때 우리가 그 효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우리 몸의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채소를 그냥 씹어 먹기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주스로 갈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짜서 주스를 먹는 것이 이 암 식사요법의 핵심입니다. 호시노 씨 거슨요법에 호시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은 항암제 효과와 맞먹는다. 항암제가 보통 이제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아주 효과가 좋은 탁월한 이제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이 그만큼 이 항암제만큼이나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고 암이 발생하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100% 주스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컵 마시는 뭐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줬을 때 우리 몸에 그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는 꼭 주스 형태로 먹지 않아도 뭐 그냥 생과일이나 생야채를 다양한 형태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2리터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1리터 정도는 주스로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스는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요. 그때그때 짜서 바로 마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미리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아무래도 반감되게 됩니다.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이번 환자의 식단에 하루 35g의 채소 요리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채소 과일 주스를 500에서 1리터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스 외에 샐러드나 갈아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삶거나 수프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채소와 과일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농약 제품을 먹는 것인데요. 농약이라는 게 독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소와 과일에 좋은 성분이 많아도 이 농약이 이제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은 독을 먹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 맞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내 몸을 좋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무농약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철에 나오는 그 과일과 채소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채소라면은 양배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소송채, 배추, 청경채 등 잎채소, 토마토, 오이, 피망, 브로콜리처럼 열매나 꽃을 먹는 채소들, 그리고 당근, 우엉, 순무, 양파같이 뿌리를 먹는 채소들, 그래서 잎, 열매, 꽃, 뿌리, 이 채소의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은 레몬이나 귤, 사과, 키위, 바나나, 계절에 따라 딸기, 감, 포도, 수막, 메론 등 먹으면 좋고요. 자신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레몬은 하루에 두 개 정도씩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거나 혹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레몬 두 개는 다른 과일과 달리 특별히 더 챙겨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그 배합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섞어 먹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채소 과일 주스를 가장 행복하고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주스가 내게 가장 좋은 주스인 거예요. 뭐 꼭 어떤 특정 주스를 만들어 먹는 가장 좋은 주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몸에 가장 맞는 주스가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암 환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류가 많은 푸른잎 채소 주스나 당근 주스, 여기에 사과나 감귤류를 섞으면은 맛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보다는 주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믹서기로 분쇄를 하게 되면은 주서로 이제 짤 때보다
우리 몸에 그 유용한, 유익한 성분들이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착시 주스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와타요 박사님이 추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압착식이라는 게 착즙을 하는 건데, 착즙은 이제 즙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기로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몫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믹서를 통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타요 다카와 박사님은 감귤류 전용 압착시 주스를 사용하는데요. 포도와 레몬을 각각 두 개씩 짜서 꿀두 큰술을 섞어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하루 2리터씩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절반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효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칼륨, 그런 것들이 암 환자에게 특히 좋고, 심지어는 항암제와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도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몬 두 개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드셨으면 하는 그 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리터란 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론 먹기 힘들겠지만,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면, 내몸 안에 있는 암을 줄어들게 하고 없앨 수 있다면은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리터 너무 많다면은 일단은 500ml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최소 6개월 정도를 마셔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리터씩 6개월 정도. 정말 양보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00일 정도는 드셔야지만 뭔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몸에 좋은 거 먹는 건데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먹는 것이 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른 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